안녕하세요. 굿뉴스 쇼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시승기는 인디언 모터사이클 FTR R 카본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 FTR은 2018년 공개되고 2019년 출시한 모델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활약하는 플랫트랙 레이스의 레이스 머신 FTR750의 특징과 차체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콘셉트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휠 설정도 프론트 19, 리어 18인치 휠 설정에 타이어도 플랫트랙 레이서의 타이어 같은 그런 타이어를 갖추고 등장했던 모델인데요. 그래서 그 FTR750의 어떤 와일드함과 경쾌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이 FTR을 완전히 새롭게 변경을 했습니다. 휠 사이즈 스펙을 변경한 것인데요. 그래서 기본 모델은 이제 프론트와 리어 모두 17인치 휠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17인치 휠 설정은 우리가 최신 네이키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 플랫트랙 레이서를 지향했던 FTR1200이 이제는 올로드 네이키드 지향의 설정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로드성, 또 스포츠성에 조금 더 집중한 그런 변경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다시 돌아보면 기존의 FTR1200이 뭔가 플랫트랙 레이서의 어떤 개성과 특징을 갖고 있었지만 조금 더 많은 이용자를 위해서 그런 올로드, 스포츠 특성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여전히 FTR 랠리라는 모델로 그 기존의 프런트 19, 리어 18인치 설정을 가져가면서 플랫트랙 레이서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그런 설정과 모델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했던 모델은 FTR 중에서도 화려함과 퍼포먼스를 강조한 FTR R 카본이었습니다. 이름에서 들으면 아시겠지만 카본 파츠를 많이 사용했고요. 또 올린즈 서스펜션을 투입하면서 그런 라이딩 퍼포먼스를 높인 모델입니다. 일단 FTR 카본에 처음 타서 느낀 거는 보기보다 포지션이 편하다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바이크의 차체가 앞뒤로 길고 그리고 휠베이스도 길어서 라이더 시트와 핸들바의 거리가 멀어 보여서 굉장히 포지션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FTR 랠리 같은 경우에는 휠 사이즈가 더 크고 핸들바와 시트의 거리가 멀지만 조금 더 바이크가 서 있는 느낌이어서 포지션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프런트 휠도 조금 더 작고 핸들바가 좀 낮아 보여서 포지션이 굉장히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네이키드 포지션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느낌입니다. 포지션뿐만 아니라 휠 사이드도 17인치다 보니까 그런 바이크의 움직임도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네이키드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또 휠 베이스가 길지만 이런 바이크가 돌아가는 느낌도 엄청 부하가 걸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사실 휠 베이스가 긴 모터사이클들은 이렇게 코너링을 해보면 굉장히 뒤에가 늦게 따라온다 혹은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바이크가 늦게 눕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FTR-R 카본은 그런 느낌이 거의 적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 이렇게 돌라보면 바이크를 이렇게 좌우로 휘적휘적 해보면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불편한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프런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눕기 때문에 주행에도 많은 그런 재미 요소가 됩니다. 또 마음에 드는 게 바이크의 이 휠 아래 휠 느낌이 굉장히 그러니까 발돌림이 가볍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링을 해 보면 스로틀을 되돌렸을 때에도 바이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고 가볍게 느는 느낌이 나는데 그 덕분에 휠 베이스가 긴 것으로 인한 그런 핸들링의 방해 요소 같은 것들이 많이 상쇄되고 재미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가벼운 몸놀림과 함께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엔진 필링입니다. 이 토크가 뭐 부족한 토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강력하거나 센 토크는 아닌데 그냥 딱 재미를 딱 느끼면서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정도의 출력? 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그런 반응성이나 엔진 회전 상승 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타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연상되는 V2인 다른 모터사이클은
KTM의 1290 슈퍼듀크 R인데 엔진 소리도 그렇고 뭔가 이 회전수 초반에 토크가 나와서 후반에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 전반적인 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KTM 1290 슈퍼듀크 R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FTR 1200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네요. 엔진 스로틀 반응, 엔진의 회전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너무 이런 진동이 크지 않으면서 후루룩 후루룩 하면서 올라가는 그 느낌. 지금도 들어보시면 지금 들리시는 방금 들으셨던 사운드. 뭐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녹음이 될라나? 토크에 더 강하게 집중한 그런 V트윈 설정보다는 V트윈의 이런 박동감과 박자감을 살려내면서 호출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치중된 압축비를 높이고 그런 설정이라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 더 맞는 지금 설정의 엔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시승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바로 스포츠성입니다. 특히나 그 엔진의 필링에서 뭔가 그 스포츠성이 느껴졌는데요. 심지어 가장 클래식하고 크루저 타입이었던 스프링필드의 엔진에서도 그런 뭔가 엔진의 필링과 회전에서 그런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TR-R 카본에서는 그 스포츠성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FTR에 적용된 1230cc V-Twin 엔진은 최고 마력 120마력에 최대 토크는 117.9Nm를 냅니다. 이 스펙상으로만 두고 봐도 경쟁 또는 FTR의 새로운 컨셉트에서 경쟁군이라고 할수 있는 오버리터급 레트로 모터사이클과 비교해도 FTR은 굉장히 높은 출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설정을 보면은 FTR은 저회전보다는 고회전에서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나오는 설정인데요. 그 말은 조금 더 엔진을 고회전으로 돌릴 수 있고 스포츠 라이딩을 지향한다는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TR의 엔진과 그리고 차체 설정의 전반적인 부분은 뭔가 클래식한 라이딩을 지향하는 것보다 스포티한 라이딩을 지향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R은 뭔가 클래식한 바이크를 원하는 분들보다는 퍼포먼스를 갖추면서도 스포츠 라이딩이 가능한 그런 레트로 모터사이클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모델입니다. 인디어 모터사이클 코리아는 FTR-R 카본을 총 5대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량이 3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22년식 모델이고 23년식 모델은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2년식 모델인 만큼 인디어 모터사이클 코리아는 제가 시승했던 시승차에 적용되었던 250만 원 상당의 옵션을 그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RSD 핸들가드부터 언더가드, 그리고 사이드백 캐리어와 사이드백, 그리고 카본 체인가드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성을 강조한 어떤 레트로 모터사이클을 원하는 분들은 한번 FTR-R 카본을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승차는 인디어 모터사이클 과천점에 있는데요. 사전에 문의를 해 보시고 방문을 하시면 원활하게 시승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디언 모터사이클 FTR은 17인치 휠 스펙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플랫트랙 레이서의 어떤 개성과 특징을 갖고 있고 경쾌함과 와일드한 디자인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휠 설정이 바뀌면서 조금 더 올로드성 또 스포츠성이 강조된 모델인 만큼 올로드, 스포츠성을 강조한 어떤 레트로 모터사이클을 찾는 분들에게 어울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중요한 것은 저는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많은 라이더가 타는 바이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개성 있는 어떤 모터사이클, 신 모델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시승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